밥만 먹고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어마...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어마어마하네, 반응이. 역시. 천천히 먹었네, 새끼. 아,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거? 여기 진짜 맛있대요. 고기가 더 많아, 밥보다. 어, 얘들이 밥보다, 밥에, 밥보다 더 많아. 한국말 많이 어렵잖아요. 이거. 그래서 유모 씨는 구유모 씨가 아니지 잘못된 것 같은 얘기가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어? 나 지금 그 얘기만 들었는데 모든 게 다 스쳐가는데 알 것 같은데 충분해 충분 역시 잡아 하나 사라졌네요 쓱 맞아요 우리 서아랑 또 남자친구 좀만 쳤다가 내려갈게요. 또 카메라를 계속 찍으면 또 불편해. 짓발을 잘해야 돼 우리는 짓발을. 서아주 구독자 거의 50만 넘었죠? 아니 오빠 아직 안 그래요. 지금 나 5천만? 지금 이제 46만 되고. 와 45만 9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올해 시작해서 46만이면 완전 떡상. 그럼 나도 유튜브 하나 팔까? 누나 유튜브 하면 홍자매 유튜브 하면 아 진영이가 따로 있구나. 내가 하나 따로 하고 싶거든. 누나 언니 그 운동 시작하기 전에 했으면 진짜 좋았을 거야. 근데 나 컨텐츠는 많아. 나 미우새 그 제작진 측에서 하는 뭔가 미우새 단독 공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야. 네. 아 맞아. 크리스마스 때 뭐 하냐고요? 그런 거 안 정했어. 응? 우리 크리스마스 때 솔로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자. 뭐 하지? 추천 좀 해봐. 저 솔로 탈출하면 어떡하려고. 탈출. 탈출하세요. I'm so happy for you if you got a girlfriend. 여자친구 생겨도 데려가면 안 돼요? It's okay. That's no problem. 오. Sounds good. But you gotta pay money. Money? You gotta pay money though. Expensive? No, 어? not expensive. Oh, sounds good. 배웠고 Let's party all together on the Christmas. No first. Yeah? 뭐야? 아 Why you touch my 허벅지? No, cause you're my brother. That's why. 아, 나로. There's no reason. There's no reason. I'm not your type. What? What? No, you are my type. You're so sexy, handsome, tall, but. You just my brother. That's all. You so my brother. Sad. I don't think so. What you mean you don't think so? You my brother, brother, family. You know family means? Brother gonna be blood, a, blood, blood. 아, blood. Blood. 컷을 이렇게 당하네요. 이거 봐요. 아, 이거 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홍진영 카페 검색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색 올라가면은 또, 예. 아, 또 홍서연 씨한테 이렇게 또 까이네요. 우리 큰이 인기 많잖아. 누나 없어도 되잖아. Yes. 밥 먹자. 아니 근데 진짜 크리스마스 때 뭐하지? 크리스마스 때 어디서 봤지? 누나 다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응? 다 들어가요. 오케이. 사랑해. 나도. 우리 가야 되는데. 어디 가려고? 밥 먹어. 지금 막 초밥 먹어야 돼. 혹시 이제 연락 오면 합석 할 수 있어? 합석에. 오늘 밥 먹고. 오케이. 이거 끝나고 밥 먹어봐. 옥상으로 따라. 6시에 만화로 가라 먹는 거야? 만화 먹으면 뭐 하고 하면 그냥 좋아하는 거지. 그럼 조금 먹어라.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아, 찍는 거 때문에 먹으라고. 아, 오케이. 느낌이 진짜 내 스타일. 알지? 시작해주세요 오빠. 먹고 바로 내려갈게요. 언니 인사하고 내려가. 여러분 저 가볼게요. 어디 가? 안녕. 우리 뭐 또 촬영하러 가? 뭐 찍을 거 있어가지고. 안녕. 너 이번에 무슨 상 받냐? 신인상. 내가 말했지 너 받는다고. 오빠 덕분이지. 내가 엄마 대표님이랑 술 많이 먹었어. 아 맞아. 아하 나 신인상 들라고 막 이래. 진짜 너 잘해라. 알았어. 난 매일매일 투표하고 있어. 갈게요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세요. 쿤이 오빠도. 안녕. 4바이. 오빠 이제.
오빠 이따 볼 수 있으면 와 이따가 밥 먹으러. 적당히 먹어. 조금만 먹어. 이거 먹고 또 먹으면 되지. 아 그래? 계란 드시려고 하는 거. 너무 내 누나도 너무 좋죠. 아까 진영이 누나가 다음 주 일정 되면 기부 콘서트도 나와준대. 근데 그거는 안 돼. 내가 싫어. 그치? 형, 아 형이래. 회장님.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 그치? 유돌이 있대, 유돌이 있대. 또 방송 중에 그냥 한 말을 내가 너무 또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누나한테 부담 주는 거는 또 그리고 우리 그 다 라인업도 나와 있는데. 오시면 좋은 거고. 안 오셔도 뭐. 맞아, 맞아. 내가 왜 형이라고. 나 가끔 왜 형이라고 하지? 실상 형한테? 맞지? 응. 우리 일상에서도 나 형이라고 하지? 응, 가끔. 그냥 형 해라. 어? 아, 그럴까? 아. 아이, 방송이네. 어. 드시죠. 네. 어. 아니야. 아,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거죠. 빨리 내 먹고 내려가야겠구만. 담배 한 대 패야겠구나. 아이, 무슨 방송 꺼지면 제가 뭐, 저 실장님한테 뭐, 어휴, 엄청, 에휴. 아, 저 새벽에 지 고용한테 연락와가지고. 아니, 만날 거면 미리 연락을 하지. 졸라 아쉽더라. 아씨, 나도 가고 싶었는데. 6시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아, 딱딱. 두 숟갈만 먹고 내려갈게. 두 숟갈만. 이거 팬들이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디 건지 알아내 봐. 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시켜먹자. 한입만 먹고 내려, 한입만. 이제 끝나고. 와. 너 어디 건지 물어봐야겠다. 이름이 안 써져있어. 돌잔치를 빨리 갔다 와버릴까? 회장님? 이따 다시 보신다고요? 그땐 일 끝나지 않을게. 끝나고 누나 아직 안 먹자고.
돌잔치 가서 간단하게 뷔페 먹고 돌아와서 깔끔하게 정리 깔끔하게 욕 먹는다. 받아 먹어. 내려갈게요. 또 진영이 누나 찍으러. 방송 대상 투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치고 내려갈게요. 각을, 각을 하고 봐. 와, 진짜 많이 오시네. 대박이다. 와, 안녕하세요, 누나. 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대박이야. 누나 근데 우리 끊어 밥 먹어 갈 건데? 네네네. 또 먹을 거야? 네네. 누나 저 돌잔치 가서 간단하게 뷔페만 먹고 올게요. 근처에 돌잔치 있어서 얼굴만 비치고 올게요. 아, 그치. 네. 근데 이거 거기서 또 밥 먹는다고? 김밥만 좀 먹어. 그럼 안 먹고 올게. 또 먹을 거야? 네. 삼겹살 아니에요, 누나? 아닌데? 가자. 오케이, 그러면은 돌잔치를 미리 치고 와야 되나? 돌잔치가 6시야. 6시에 있어서 아니다, 5시 한 30분 전에 가서 얼굴 비치고 하고 6시 5분에 나오면 그래도 오케이. 성격 좋죠? 네가 진짜 고생했어. 네가 진짜 고생했어. 같이 고생했어요. 직원들 더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한 단추야. 누나가 제일 고생해. 아, 진짜 말이 헛나오네. 아우, 크니. 아우, 크니, 진짜. 네가 무슨 일 하는데 네가 그래, 누나가 제일 고생했다. 이거지. 와, 기부금, 기부금 쌓여가는 거 봐. 저희는 마지막쯤에 기부할게요. 지금 누적 별풍선 몇 개야? 체크 한 번만 해줘. 13,877개? 그러면 130만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관올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40만원, 관올림. 관올림, 오케이. 140만원. 고맙습니다.
어이예요, 어이. 의제, 의제. 와, 또 10만원 감사합니다. 우리 깡새님이 또 10만원 기부 감사드립니다. 누적 150만원. 나이스, 나이스. 지금 150만원 별풍선 누적. 깡새가? 깡새님은 방금 10만원. 깡새, 땡큐, 땡큐. 오, 땡큐, 땡큐. 어, 리액션 보자. 깡새님 감사드리고. 와, 우리 귤딩이님 20만원. 귤딩이님. 귤딩이님. 기부에 꼭 쓰라고. 네네네네, 귤딩이님. 지금 제가 막 이거 사인 끝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마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귤딩이님이 20만원. 귤딩이님 감사합니다. 귤딩이 엉딩이 엉딩이 통통통통 엉덩이 토닥토닥 귤딩이 엉덩이 토닥토닥 20만원 감사하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지새고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에 어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견뎌볼게 아, 뭐 잠깐 뭐였지? 까먹었다. 120만원 감사해. 기부할게. 귤딩이, 귤딩이. 아, 귤딩이, 귤딩이, 귤딩이가 아니고. 3번 손님. 23번 손님. 고맙습니다. 아직 너를 남은 사람. 아, 지금 3이 아니야. 지금 봐봐봐. 야, 너 좀 키워봐. 이거 다비치 화이팅!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이 새고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커서 안녕하세요. 바로 공부했는데 응, 안 껐어요. 안 껐어요. 네.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치파 치파 알죠 여러분들? 치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최순이가 실종한다고. 우리 양재동 얼마나 걸릴까? 30분. 30분? 거기까지? 아씨, 그냥 봉투만 할까? 언제 갔다 언제 오냐? 또 강남인데.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 네. 돌잔치께 그냥 봉투만 할까? 여러분들 봉투만 할까 그냥? 언제 갔다 언제 와? 돌잔치니까. 애는 알아서 잘 크잖아. 그치, 그냥 카카오로. 왜냐면 이게 안 막혀도 30분이면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걸리고 이러면 또 여기 누나도 밥 먹으러 간다는데 또 언제 갔다 언제 오냐. 그리고 지금 출발해야 되는구만. 아씨, 또 막 이게 최소 시간 안 막혔을 때. 아, 봉투만 해야겠다. 씨, 은행 삐지면 안 된대. 아,
지금 카카오로 보내야겠다. 아, 은혜 삐지면 어떡하지? 아, 씨. 근데 밥 안 먹고 돈만 내는 게 짱이지. 몸에. 아, 결혼식도 안 갔는데, 아, 씨. 결혼식 때 근데 100만원 냈다. 못 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그래? 갔다 오자, 씨. 갔다 오자. 우선 기부하고, 지금. 지금 하실 거예요? 지금 해야지, 누나들 있을 때. 그러면 지금 가야 되는데, 아, 애매하네. 카메라는 여기다 두고 너만 갔다 오라고요? 아니, 뭐 최군 TV인데 최군 없으면 여러분들 의미가 없잖아요. 아, 어떡하지? 우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생각해 보자. 나 지금 좀 똥 누면서 고민 좀 해볼게요. 또 홍진이 누나 카페 화장실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들. 네, 여기 또 똥 싸는 맛에 오는 데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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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저기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군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은혜한테 좀 다 힘들었어? 다 힘들었어. 올 시즌도 두 자릿수 홈런 아니었나? 20개. 어? 20개. 20개 쳤어? 아 진짜요? 타율은? 2R8. 어 2R8. 나이스. 잘 넘어갔다. 류현진 선수가 한국 지금 국내 들어와 있는데 얼굴 아직 안 봤나? 아니야, 그저께 만났어. 맞아, 그저께 만났어. 핑크 러시아 갔다가 화장실 오는데. 아 진짜? 들어와서 바로 전화해. 미안해, 아 있잖아요. 87이 여러분들 야구 진짜 잘해요. 3번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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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로 다시 와주세요 형님. 롯데 팬들 입장에서 재균이 너무 아쉽지. 그거 나 불렀어.
잠깐만 돌릴게요. 이게 또 킹반이들 얼굴 나오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너무 킹반이들 얼굴 나오니 불편하면 안 되니까. 아, 기부 금액 170만 원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팬심으로 얼음 사갔는데 아무 말도 없다 하다 못해 고맙다고 방송으로라도. 진짜요? 꿀 먹는 푸우님 얼음 사오셨어요? 약 먹었어요. 문자로. 어디 계세요? 얼음 사오셨어요? 먹으러요? 아프리카 뭐요? 아프리카 플리마켓 3개 사서 가져다 드림. 아 진짜로? 혹시 누가 얼음 사오셨었나요? 아 진짜로? 그 아, 전달 받았어요? 아 진짜 왜 진짜네. 아이고. 우리 시청자인데 아까 얼음 없다 그래서 진짜 사오셨었나봐. 아, 직원이 사온 줄 알았구나. 네, 두 봉지? 그렇죠. 아이고 근데 그냥 가셨어요 형님. 생색을 내셔야죠. 아 진짜로 여기 그 경호원분이 몰랐나 보다. 지금 어디 계세요 형님? 오세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더 드리겠습니다. 바빠가지고 이게. 어 어디 계세요? 꿀먹은 푸우님 어디 있어? 네 닉네임도 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누나랑 사진도 찍으시고. 어이구 어디 계세요? 채팅창. 그러니까 여기 경호원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몰랐나 보다. 어디 계세요 형님? 그 이렇게 생색을 내셨어야죠. 어디 계세요? 오세요 형님 푸우님. 그러니까 저한테 최구나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미 지하철 아니야?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제가 지하철 유턴 안 되시죠? 아, 제가 후우님 제가 진영이 누나한테 꼭 전달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아니 얼음 아까 얘기했잖아. 양손 얼음 갖고 와서 주셨는데 직원인 줄 아셨나봐. 아, 저거. 얼음만 주고 가. 얼음 주고 가셨어요, 지금. 푸우님, 푸우님. 누구? 꿀, 푸우님, 푸우님. 곰돌이, 푸우, 곰돌이 푸우. 곰돌이 어딨어? 빨리 와.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유턴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 거기 내려서 좀 뛰어오면 되잖아. 누나가 커피랑 좀 줄게. 푸우야. 빨리 와. 오세요. 네. 내가 꿀 주게 꿀. 여기 꿀 발라놨거든? 일로 와. 아, 근데 진짜 너무 고맙네, 얼음. 어? 진짜 많이 사오셨어? 아, 꿀 많아. 누나, 기다리시니까 싸게 하시고. 아, 네네네. 와, 푸우님. 지하철 돌리세요. 6시까지 하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진짜 가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하. 네 형님 약간 기분 안 상하셨으면 좋겠네. 아하. 내가 얼핏 봤는데 중생인 것 같던데? 그래요? 뭐 엉이야. 식비 하나 우선 드릴게요. 아. 양손 가득이 또 가져와요. 형님. 아. 그 아까 얼음 없다 그랬잖아. 저 시청자분이 양손 가득 얼음을 사오신 거예요. 언제 샀어요? 아 몰랐지. 나 6시면 멈추니까. 아이 진짜 이 텐션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잠깐만 앉아 있어야겠다.
야, 콜. 홍수선영 이래. 아이, 또. 색 이렇게 해! 뭐다? 여기 어디? 나 생긴 거 무섭대. 누가 그래? 누가 나 생긴 거 무섭대. 에이, 어울린다고 뭐. 어울린다고. 저희 쿤이 사랑해주세요. 나한테 나가기 보라는데? 누가 그래? 없어, 없어. 네. 없어, 앞으로 없어. 손에 빼게 해줘야. 잠깐 앉아있어요. 허리 아파. 아, 허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와, 와, 계속 살 수는 허리 아프다. 네? 어, 네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어, 시장님, 사인펜 하나만 얻어다 주라. 어, 고마워요. 그렇게. 아, 진짜요? 아, 김정진? 못 사시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방송 오래 보셨네. 영수형님이요? 영수형님? 아, 87이세요? 죄송하다고 꼭. 예. 예, 꼬셔시요? 아.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어 씨, 이게 왜 그러지?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죠? 네. 많이 왔어요. 나 사실 한번 안 마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 아이스 안 해가라 따뜻한 거. 네네. 네. 와. 여기 또 직원분들도 되게 예뻐요. 저 돌잔치는 은혜한테 지금 카카오페이로 장문의 내용과 함께 거금 입금했습니다. 네. 자, 누적 기부 별풍선 170만 원이고요. 네. 재균이 FA 몇 년 뒤에 풀리지? 2년 남았습니다. 2년 뒤에 또 대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원하시는 팀 있으면은 네, 얘기해 주세요. 키 큰 남자는 우리 그 의제 정의제 배우. 네. 친구. 성형했냐고요? 이게 성형한 얼굴이면 여러분들 의사 고소해야죠. 네. 아이스티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티요. 여기 잘하셨어. 거의 다 끝났네. 15분 남았다. 15분 파이팅. 아, 또 우리 만원 기부 감사드립니다. 여신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수수료 상관없이 제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진짜 많네. 어, 정신 없다. 잠깐 앉아 있어야겠다. 허리 아파. 6시 되면은 딱 그때 기부 다 하고 저도. 어, 다리 저려.
봉준이 누나 지금 계속 보여주다가 여기 오신 분들하고 사진 찍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야, 근데 원래대로 하면 이거 끝나고 나 봉준이 또 콘텐츠 하는 날이었잖아. 어떻게 보면 연기된 게 다행이네.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시작이야. 아, 이가가 돌잔치 갔다가 봉준이 컨텐츠. 돌잔치 만약에 은혜 돌잔치 가면 약간 또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남순이 소개팅 네 얘기 들었고 지금 뭐 세아도 해야 되고 남순이도 해야 되고 뭐 제가 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00만 원, 200만 원만 먼저 세나라. 왜냐면 170만 원 있으니까. 움직이도. 재균이랑 어떻게 친구냐고요? 규현이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규현이가 저랑 친구인데 재균이 또 친구여가지고. 네. 네. 진딘이랑 규현이랑. 네. 네, 알게 됐어요. 친구예요. 딘딘이네 앨범 나오면 또 방송 출연하기로 했는데. 규현이는 어떻게 친구냐고요? 규현이는 이제 희철이 형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규현이랑 했는데 규현이가 되게 진주충이거든요?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둘이 만나면 새벽 6시까지 둘이 고깃집에서 소주 먹으면서 인생 얘기하는데 친구고 저도 규현이가 SM이잖아. 저도 예전에 SM 그 살짝 그 하여튼 그 있어요. 같은 가요제 출신이에요. 규현이는 대상 출신이고 저는 예선 저 전라도 탈락. 그 옛날에 SM의 친친가요제라고 있어요. 거기 출신인데 이제 규현이는 거기 이제 대상 받고 슈퍼주니어 직행하고 예, 저는 저 전라도 예선 광탈해가지고 예, 그 인연으로 또 예, 규현이 뭐 예, 맞아 태연도 거기 출신이니까. 예. 신동형한테 빌렸대. 신동형 그 엊그저께 미디어뮤즈 소개시켜줬어요. 그 컨텐츠 때문에. 그리고 윤성이는 여러분들 사유리 누나 소개시켜줘서 지금 사유리 누나 편집자다. 최매 대박이지. 세상이 이래, 인맥이 이래. 사유리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유리 누나도 조만간 또 나와주기로 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사유리 한번 검색해보세요. 윤성이 또 소개시켜줬어요. 얘 대한민국이야. 얘 인맥이야.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저기 어 그러네 배슬기 누나 유튜브도 윤성이가 하잖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 직원 로이님은 지금 허팝님 회사 들어갔고 아주 잘나가. 최매 아프니까 그만뒀어. 왜냐면 딱 봐도 이게 월급보다 사이즈가 좋거든. 연예인들하고 하면서 생각해봐. 단가가 다르잖아. 내가 이제 배슬기 소개시켜주고 사유리 소개시켜주니까 얘도 이제 짱구 굴렸겠지. 어 이거 아프리카에서 이거 월급 받고 출퇴근하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싹 최근형한테 해가지고 어. 또 내 새끼였으니까 끝까지. 최근 떠나면 다 잘된대. 조 실장도 뭐 언젠가. 오늘 9시에 무리뉴 데뷔전 있잖아요. 어차피 아 채팅창에 비꼬는 애들 있다고? 아 근데 대상 투표라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진영이 누나 뒤에 내일은 상금 1100만 원이 걸려있는 명문 귀족 법사님과 함께하는 좀 이따 나 통화해야 되지.
명문 퀴즈 법사님과 함께하는 또 신인 역캠 대전도 내일이고요. 월요일에 저 진도 갑니다. 목포, 다난양, 전라도 투어, 코트, 오메킴, 이채이랑 함께하고 다음 주 수요일 아바타, 다음 주 목요일 골방 라이브, 진짜 최고의 가수, 그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기부 콘서트까지. 홍진영 누나랑 황재규는 사실 제가 소개시켜준 거죠. 물어보니까 맞네? 내가 소개시켜줬네? 근데 저보다 더 친합니다 이제. 확실히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재균이, 진영이 누나 제가 소개시켜줬는데 저보다 더 친합니다. 씁쓸합니다. 확인되면 카톡. 오늘 방송은 6시 넘어가면 방종하겠죠. 와 진짜 사람 많아. 재균이랑 어떻게 하게 됐냐고요. 재균이는 이제 규현이 통해서 핸드폰 폴드. 살 좀 빼라 돼지야. 네. 이기광 결혼식 사회 볼 거냐고요? 하이라이트요? 예, 홍진영 누나가 저보다 많이 누나예요. 끝났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누적 별풍선이 17,000개 터졌습니다. 170만 원이잖아. 근데 이제 수수료를 포함하니까 사실상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140만 원 돈이거든. 그러면 내 돈 60만 원 보태가지고 200만 원 기부하면 어떨까? 딱 좋지 않을까? 이제 수수료 떼고 들어오면 나한테 지금 17,000개 터졌는데 나한테 별풍선이 한 그치 140만원 들어오니까 내 돈 60만원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고 200만원 딱 좋지. 그치 200만원 세금은 뭐 그냥. 여러분들 이름으로 기부할게요. 200만원 팔자도 보여주셔야 돼. 여러분들 좋은 곳에 쓰이도록 200만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투로 하라고 하는데 여기 투명 기부함이어가지고 앞에서 누나 어서 채우니 기부하시네요. 아이고 아 꽉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얘? 누나 이제 기부하려고 돈 뽑아왔어요. 와 아, 무슨 말씀이세요? 시청자분들이 얼마예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거를 수수료 빼면은 정확히 저한테 14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지금 얼마 지금까지 한지 얼마인데? 지금 네 여기 다 뜹니다. 뜨서 우리 투명합니다. 투명해서 거기에다가 제가 제 거를 60 더 넣어요?
30번 내내 2만 개.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제 빨리 내야 되는데 이거 점 이게 내가 우리 6개월 불우 말이 또 보인다. 불우한 유튜버가 따뜻한 연말 만들어봐요. 정말 좋은 데 쓰겠습니다. 저희 이거 10분 한 장 다른 데 쓸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럼요, 진짜 그럼요. 좋은 데 쓰실 거예요. 투명한 기부 감사합니다. 30분 여다 줄게요. 이거 늦어지면 불안한데. 야,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 내야 돼, 나. 조금만, 나 사인 좀 더 해봐. 사인 좀 더 해봐. 시간 지나서 좀 더 올라가고 있어. 아, 그래, 오케이. 그치. 사랑의 와이파이야. 얘 200. 당신만이 내 사랑. 자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내가 세수 형님 당신밖에 나는 몰라요. 내게 당신뿐이야. 라라라라라라. 왜 생수 머신이냐? 물 좋아해서. 어? 물 좋아해서. 아우 야 별풍선 계속 터지는데? 자! 아 근데 아직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조금 기다려봐. 아 그래요? 좀 아끼지마 기다려.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해? 아 이게 아니고 누나 복잡하실까봐. 안 복잡해. 아 그래요? 잠깐 스탑. 네네. 재균이 사인해야 돼 지금. 그런가요? 실장님 돈 좀 더 뽑아. 아 좋은 일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와. 정말 올겨울 불우한 이웃과 따뜻한 겨울 만들어봐요. 그쵸? 언니 예, 이제 저기 가. 예. 너무 많이 나왔어. 저렇게 편집할 거니까. 언니의 신비주의를 또. 안 돼.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아 그리고 아 진짜 추워져. 보내야 돼. 보내야 돼. 왜냐면 안 돼. 안 돼. 왜냐면 너무 많이 깔리면 안 돼. 주르륵 내리면 내게 우산 같던 한 사람 세상 아픔들을 대신 맞아주고 소리만 출연하라고 지켜주던 한 사람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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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이게 저 별풍선 받을 때 하는 노래인데 자 요거 틀고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홍진영의 눈물비예요. 방금 노래는 홍진영의 눈물비. 근데 홍진영 카페 검색 안 올라갔지? 아직 없어. 주말이라 빡셌나봐. 아 그러면은 검색 올라갈 때까지 검색해야겠어. 기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계절이 이런 이 음악이 우리 시그니처 송이야. 이거 나 쓰는 거야. 보통 수금 송이라고 하지. 대박. 우와. 감사합니다. 기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명이야? 지금 4,600명. 4,600명이 실감 올릴 수 있죠? 인간적으로 한 번만 해줘요.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다음 네이버에서 홍진영 카페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켜주던 한 사람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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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부탁해서 사랑해요 10원 올려주면 사랑해요. 네네.
검색하는 게 아니고 홍수면 카페. 못해준 기억이 많아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 고맙습니다. 전체 공개. 근데 사람이 원래 6시까지 해서 마감인데 계속 오고 계셔가지고 또 우리 만원 기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만원 기부인데 이렇게만 해? 쿠나? 야 저는 원래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야 너 10만원 기부 어떻게 하냐? 아니 고맙습니다 형님. 쿠나 그런 거 양아치지. 그래 너 양아치지. 아니라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돼 그래도 시청자들 누나는 그러면 만원 기부면 만원 기부 홍진이 형 만원? 나노? Thank you very very much.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쏴주신 게 한 제가 딱 어림잡아도 180만원 정도 되고. 아니요, 어림잡지 마. 아, 그럼 알려줘요. 그 카운터를 알려주면 되는데 지금 너무 막막 올라가서. 혹시 음악 잠깐만. 네, 잠깐만. 대충 여러분들 얘기해주세요. 그래? 200만원 가까이 되네. 그러면은 제가 100만원 더 해서 제 삽입 더 해서 총 300만원 기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와, 미쳤다. 근데 진짜 BJ도 반성해야겠다. 누나 텐션 보고 진짜. 어? 어, BJ 아프리카 여자 BJ도 반성해야겠어. 아, 진짜로 홍시 형만큼 해야 돼 지금. 와. 아니 돌풍 쏠 때 약간 그래도 리액션 어느 정도 해드려야. 쏘는 맛도 있고 보는 맛도 있고. 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인정 인정? 어, 인정 띠. 인정, 오늘 인정. 느낀 거는 누나가 연예인으로 성공 안 했어도 여러분들 뭘로 했어도 성공했을 것 같네요. 예. 와. 어, 안 돼, 안 돼. 우리 이거 이따가 까자. 그래, 이따가 까자. 우리 그거 오픈하자, 이거. 그래도 하는 거. 우리 밖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오자. 하나. 네! 이 텐션 찍어. 아, 바람소리?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0만원 기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누나들하고 재균이랑 해서 마지막 인사 받고 방종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 그리고 누나들이 지금 저희 쿤TV 너무나 좋게 봐줬으니까 제가 방송 끄고 무조건 약속 잡을게요. 제가 단독 게스트 제가 일정 무조건 잡겠습니다. 칩바 이제 칩바. 여기서 우리가 어, 누나 뭐 300 냈다고 뭐 더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구질구질해지고 막 그러잖아. 내가 봤을 때는 깔끔하게 해서 인사하고 끄고 내가 누나한테 누나 방종하기 직전인데 마지막 인사 한 번만 깔끔하게. 방종하기 직전이거든요. 방송 종료. 왜? 왜 방종 왜? 아니 누나 너무 찍으면 누나들 진짜 불편하실까 봐. 그거 해야지. 네? 오늘 얼마 수익했는지 그거 밑장 앞에 보고 다 확인해야지. 궁금하지 않겠어? 그것까지 그러면 공개할까요? 그것까지 공개할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오늘 아침 10시부터 이 텐션이셔서 나 지금 근데 어. 옷을 많이 입었어. 그러니까 어. 아 누나 홍합니다. 인정 인정. 근데 ready say hi to say to 쿠나. 네? 너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제니가 인사하고 싶다고.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작업하면서 아,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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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예요. 하이 하이 에브리바디. 아 진짜 미국인. 아니 한국사람이에요. 바클리 바클리 음대 나왔답니다. 바클리 그거 버클리 음대? 되게 유명한 거 아니야? 뭐걸 알지? 왜 쿠나 속상이냐? 예? 왜 속상해? 아니 시청자들하고 이제 얘기 좀. 아 이거 그거 해야 돼. 근데 너는 왜 조명을 안 들고 다니니? 저는 뭐 자연광으로. 어? 자연광으로 해요. 조명을 안 들고 다녀. 조명 없어도 이쁘잖아요. 별로야. 어 진짜 수익 공개하는 것까지 하실 거예요? 어? 수익 아, 공개하는 것까지? 궁금하면. 궁금하면? 청자분들 궁금하면 합시다 여러분들. 수익 공개하는 것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시스터 버블리타니 제 수익은 별풍 계산기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시스터. 시스터. 시스터 컴온. 시스터 컴온. 아 그래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깔끔하게 해서 누나들한테 또 마무리 인사 받고 종료하고 내 누나들하고 따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또 여기 온 사람들도 좀 많고 그러거든. 아 시스타가 온 게 아니고 시스타는 해체했기 때문에 시스터. 네 영어 영어. 왜냐면 또 여기서 또 우리는 우리 또 치빠의 달인이잖아.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수익 공개는 뭐 유튜브로 찍어도 되고. 아 스트리머 스트리머. 아. 스트리머 in Korea. 최고. 본 이름은 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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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모. 프랑스에서 오셨대요. 프랑스. 자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오전부터 너무 고생하셨는데 많은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따뜻한 한마디로 마무리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여러분들 정말 오늘 그래도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최군 많이 예뻐해주시고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중에 또 저희가 된다고 하면 그때 또 이렇게 최군 TV에 또 나갈 수 있으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수! 감사드립니다. 봉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는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은 또 추후에 편집을 통해서 유튜브로도 올리고 녹보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유튜브에서 최고 한번 검색해 주시고 이 영상은 제가 나가서 인사하죠, 시장님. 영상은 여러분들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재균이? 재균이 인사? 근데 재균이는 여러분들 제가 나오라고 하면 또 따로 나오니까. 뭐 남자 인사는 여러분들 굳이 남자 인사는 여러분들 아유 씨 남자는 씨 제끼시죠. 재균이? 재균이 꼭 인사 받고 싶으세요? 진짜? 그래? 알았어. 재균이 잠깐 재균이 뭐 씨 뭐라고 씨 여러분들 그래도 국대라고? 아 여러분들 또 이번에 또 국대 떡볶이나 먹읍시다 그러면 네, 인사라도 그래요? 아 실수 그래요? 아 그래 아 인 알았습니다. 야 네, 마기 감사합니다. 길에 일반인 분들이 많아서 잘 보내왔어요. 여러분들 재균이 지금 부모님 오셔가지고 부모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부모님하고 지금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부모님 오시고 있어서 따로 지금 그러기가 좀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따로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누나들이 저희 쿤TV 제가 사실 연예인 분들 만날 때 막 방송 얘기 잘 안 꺼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순수하게 만나는 게 좋지 이게 뭔가 제가 방송에서 이용하려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좀 제가 싫어서 혹시나 그럴까봐 지레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누나가 와서 먼저 방송을 키라고 키고 좋은 일이니까 너도 동참하라고 해가지고 되게 하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누나들이 제 방송 너무 또 예뻐해 주는 것 같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추후에 오늘 뭐 밥 먹으면서 누나들하고 한번
단독 출연 또 한번 얘기해보고, 재균이도 지금 B시즌이니까 한번 또 재균이랑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고, 오늘 봉준이 컨텐츠였는데 봉준이 또 개인적인 파이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함께 저 연기가 됐어요. 아바타 그거 컨텐츠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내일 밤 8시에 명문 귀족 법사님 1100만원 상금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월요일에 이제 진도 다난향 투어, 전라도 투어, 또 코트랑 오메킴 이채희 함께 하고요. 또 다가오는 수요일에 아바타 소개팅, 목요일에 골방 라이브, 그리고 금요일에 기부 콘서트까지 하니까 여러분도 또 즐겨찾게 해주시고 방송 대상 투표도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